안녕하세요. 페플TV 올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신발 두 켤레 실물 가져와서 리뷰 진행해 볼 거고요. 지금 크림에서 살만한 신발 뭐가 있는지, 지금이 딱 저점이다, 들어갈 타이밍이다 싶은 제품들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신발 리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요거 두 개예요. 이미 상자만 봐도 많은 분들이 아 그거구나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신발이 제가 구매한 게 아닙니다. 임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귀하게 다뤄야 되니까 또 장갑 끼고 한번 살펴볼게요. 요 엣지는 못 버리지. 일단 요 자크미스 나이키 협업부터 오픈해 볼게요. 이게 6월 21일 날 발매된 거예요. 발매 가격이 17만 9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자 사이즈가 10만 원 후반대, 그리고 남자 사이즈가 20만 원 초반대, 요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이키 자크미스 포장지 들어있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열어보고 야 여기 뭐 신경 많이 썼나 보다, 슈트리도 들어있나 보다 했는데 셀프로 만드신 거더라고요. 요 빨대로 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에 이 속지 넣어둔 채로 빨대랑 이거 이용해서 슈트리 간이로 만드는 거,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넣을게요. 누구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부장님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6월 21일에 발매한 자크미스와 나이키, 나이키와 자크미스의 콜라보 에어포스고요. 요 흰색 말고 검은색까지 해서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협업이죠. 첫 번째 협업은 에어 휴마라 모델로 나왔고, 그건 솔직히 조금 투박한 느낌이 있었어요. 쉐입 자체도 조금 크고 밑창도 좀 높은 편이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수신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요 제품이 조금 더 잘 뽑지 않았나, 제 취향입니다. 자, 얼핏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포스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에어포스도 옆에 두고 비교해 보면서 디테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 눈에 친숙한, 익숙한 일반 에어포스고요.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스니커즈 느낌보다는 약간 가죽 샌들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왜 그 오로라 슈즈 있잖아요. 쉐입 자체는 그냥 봤을 때 오로라 슈즈 같은 가죽 샌들류, 그런 게 많이 떠올랐고요.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번 협업의 상징적인 이 작은 크기의 주얼 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작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밑창 부분을 신발끈 슈레이스로 이렇게 위빙으로 작업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눈길을 확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신발끈 부분 끝에도 나이키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간 가죽 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밑창에다가 작업해 준 슈레이스 끝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가죽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준 디테일, 아 좋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신발끈, 이게 한 군데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끊어져 버리면은 다 휙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신으면서 조금 막 어디 걸리고 그러면은 하고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고요. 앞쪽에 듀브레를 보시면은 요 일반 에어포스는 에어포스 1 해서 AF1 되어 있는데, 자크미스 포스는 JF1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 신경 써줬고요. 뒷부분에는 나이키 수우시랑 자크미스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뒤집어 봐도 이쁘더라고요. 요 밑창도 굉장히 이쁜데 이렇게 자크미스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 뿅뿅뿅뿅뿅뿅뿅뿅뿅 귀엽게 뭐라 그래야 돼?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밑창 부분의 신발끈 디테일, 이거 진짜 실물로 보면은 끝내주거든요. 이렇게 막 완전 쉐입이라든지 디테일 자체를 새롭게 가져가는 게 훨씬 좀 디자이너 브랜드랑 협업했다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정판의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굽이 굉장히 낮습니다. 에어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적당히 굽이 높이 올라온다는 걸 텐데, 이건 굽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키 높이 기대하고 포스 신는 분들 좋아할 디테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가죽 자체가 굉장히 얇고 부드럽습니다. 그냥 에어포스가 굉장히 뻣뻣하고 딱딱한 느낌의 가죽이라면은 요거는 좀 풀그레인 요런 가죽이라고 하죠. 조금 고급진 가죽을 썼다는 느낌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이 일반적인 에어포스에 비해서는 여름에 신기에는 훨씬 괜찮을 겁니다. 덜 덥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유연해가지고 요 뒤축 그냥 꺾어가지고 뮬 형태로 쓰레빠처럼 신어도 좀 쿨하게 시원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신발 뒤축거 꼬시는 것 그거 좀 그래요. 에어포스 자체도 사이즈가 크게 나와가지고 거의 정 사이즈 아니면 반업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발볼 자체가 워낙에 또 넓게 나왔다 보니까 그냥 정 사이즈 신어도 불편하지 않게 신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 제품은요 실착하실 거라면은 와이드 팬츠 같은 거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신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말 좀 길게 올려 신고 반바지 같은 거나 버뮤다 팬츠랑 같이 신발이 다 보이게 신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실착용 굳이 아니더라도 소장용으로만 가지고 있기에도 디자인성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 실물 리뷰나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동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살 거면 아예 그냥 지금이 타임이다 해가지고 지금 사시면은 여름 내내 그냥 시원하게 신으면서 가을까지도 무난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나이키 자큐미스 포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제품 또 보여드릴게요. 조심조심. 이번 제품은 지난 6월 10일에 발매된 스투시와 나이키, 나이키와 스투시의 협업 제품이고요. 많이 보이지 않는 모델을 선택했어요. 이번 스투시와 나이키 협업 제품의 모델은 반달 하이입니다. 이 제품은 뭐 얼핏 봤을 때는 그냥 포스 하이? 포스 미드? 그런 느낌 나죠? 근데 반달이라는 모델이고요. 발매가는 15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사이즈는 한 17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남성분들 사이즈가 조금 더 저렴해요. 이건 한 16만 원 후반에서 17만 원대 요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반달 하이는 80년대에 사실 처음 나온 모델이고요. 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 있죠? 행님들은 편집샵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멀티샵이라고 했어요. 멀티샵에서 아마 재팬 나이키라고 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 쪽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좀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게 슈프림이랑도 반달 하이가 좀 협업을 하고 이렇게 스투시 미국 쪽의 스트릿 브랜드들은 좀 반달 하이를 잊을만하면 많이 소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얼핏 보면은 에어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또 포스를 다시 보여드려야 되나? 얼핏 보면은 에어포스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다릅니다. 일단 쉐입 자체가 앞코가 조금 더 얄쌍하게 뾰족하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숨구멍 뾱뾱뾱뾱 이게 없죠? 숨구멍 없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친구는 에어포스잖아요. 에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반달 하이는 뭐 에어 반달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에어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신었을 때 착화감 자체가 뭐 푹신푹신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살짝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일단 요 스투시 나이키 협업 제품이 구성 자체는 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신발끈도 여분으로 두 컬러가 더 들어있고요. 요 찍찍이 부분을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여분의 찍찍이까지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업이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됐어요. 파슬 컬러 말고도 네이비 컬러랑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 제품 모두 이 혀 부분 디테일이 다르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스투시 S 모양 로고가 들어갔는데 네이비 컬러는 8볼 로고가 들어가 있고 검은색 컬러는 또 그냥 스투시 폰트로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스투시랑 나이키랑 최근에 하는 협업들을 보면은 지난 에어포스라든지 그전 맥스가 다 이렇게 퍼슬 컬러랑 마 소재를 사용해서 선보이고 있잖아요. 이 제품도 역시나 마 소재 들어갔고 퍼슬 컬러가 확실히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신발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신기에도 괜찮은데 사실 요 발목 부분이 좀 두꺼워가지고 반달 하이 모델이 여름에 신기에 완전 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겨울에 신기에는 조금 애매한 신발이다 보니까 아싸리 지금 사가지고 늦가을까지 열심히 잘 신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정가 대비해서 한 1치킨 정도밖에 안 붙었으니까 살려면은 지금 사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앞에 거랑 요거랑 보셔서 취향에 맞는 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크림을 보면서 살만한 신발 이 지금이 저점이고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은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장마철 준비하라고 장마 준비 카테고리도 따로 있고 정가 이하, 정가 아래 아이템만 모아놓은 카테고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추천할 만한 아이템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명품 브랜드 위주로 모아놨고 그리고 조금 한철 지났다 싶은 유행을 크게 했던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 카테고리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신에 진짜 크림에서 요거는 꿀템이다 하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림에서는 일단 컨버스 사야 돼요. 무조건. 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가 무조건 정가 이하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척70 모델 있죠. 로우, 하이 가리지 않고 그냥 기본 컬러인 제품들은 무조건 다 정가 이하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컨버스 척70 하이 블랙 같은 경우 그리고 파치먼트 이게 약간 아이보리 컬러죠. 이 제품들도 현재 지금 5만원대에 다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발매가가 원래 99,000원인데 남성분들 사이즈는 한 7만원 정도? 이 정도에 다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265 사이즈부터 300 사이즈까지 75,000원 안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컨버스는 무조건 크림에서 구매하시는 거 강추고요. 사실 뭐 컨버스는 진짜 클래식이고 유행 많이 안 타잖아요. 더군다나 여름에 샌들 같은 거 슬리퍼 잘 안 신는 분들한테는 이 컨버스만한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컬러 있으신 분들은 컬러 플레이 하기 좋은 이런 핑크 컬러라든지 오렌지 컬러, 블루 컬러 구매하셔도 좋고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이미 있는 분들은 그냥 기본형 해졌다 하면은 그냥 또 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컬러 컨버스도 그냥 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합니다. 컨버스 보시는 분들은 크림에서 반드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반스도 여기가 진짜 괜찮아요. 근데 확실히 그 LX라고 되어 있는 볼트 라인이 있잖아요. 볼트 라인은 거의 대부분 정가랑 비슷하게 가긴 하더라고요. 저 어센틱 오지 레드 요것도 89,000원인데 저도 작년에 한 9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여기도 지금 한 남자 사이즈는 9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요 LX 모델 말고 NY 모델이 있습니다. DX로 끝나는 제품들 있죠. 이것도 사실 볼트 라인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초록색이나 빨간색 요 컬러 포인트 하기 좋은 제품들 그냥 정가 이하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85,000원짜리가 남성분들 사이즈로 하면 한 5만원, 6만원 사이에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딱 신발 하나로 컬러 플레이하기 좋아서 반스도 크림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스 중에도 특히나 여름에는 어센틱 모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센틱 모델이 이 발목 부분에 따로 뭐 덧대어 있는 게 없고 그냥 천 한 겹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신기에 진짜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사기에 좋은 제품들을 노리시려면 사실 역시즌도 또 노려볼만 하거든요. 이 된장포스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16만원이고 제가 알기로 리셀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막 6개월 새 거래된 최고 금액대 보고 하면은 20만원 중반대 이렇게 막 거래가 되고 했었는데 현재는 정가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사이즈 270부터 한 285, 90까지는 10만원 중반, 14만원, 15만원 요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요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의 결이죠. 뭐 컨버스나 반스처럼 그냥 클래식한 아이템이고 유행 안 타는 거라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여름 시즌 노려가지고 사두면은 이거는 다가올 가을 겨울에 완전히 꿀 빨면서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여기서 보고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집에 더 이상 신발 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요건 나이키 ACG의 마운틴 플라이라고 아래쪽에 고어텍스 소재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좀 양말 형식으로 올라오는 신발이에요. 원래 발매가가 259,000원인데 지금 270 사이즈 제 사이즈거든요. 이게 176,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웬만한 남성분들 사이즈는 다 20만원 언더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고민 중이냐면 제가 원래 좀 등산이 취미이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사실 올 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레인부츠 신고 다니는 남성분들이 현실적으로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헌터 레인부츠 저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거 여름 시즌 지나가면은 그냥 진짜 우산 꽂이로밖에 안 써요. 근데 이렇게 고어텍스 소재로 되어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이런 신발들이 실착용으로 비 오는 날 신기엔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뿐만 아니라 뭐 아웃도어 활동할 때도 신을 수 있고 그냥 검은색 바지랑 요즘에 고프커 깔로 신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진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미리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신발장 공간이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느낌으로 역시즌 들어갈 만한 제품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우레가시 574 레거시 일명 렉소공이죠.
렉토가 쏘아올린 공. 최고 거래가로 치면은 불과 지난 가을 겨울에 53만원대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빠질 대로 다 빠져가지고 정식 발매가 15만원인데 265 사이즈는 118,000원이고 270 사이즈 13만원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가을 되면 어느 정도는 살짝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 막 유행을 심하게 탈고 이렇게 한철로 끝날기에는 너무 아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이비 컬러뿐만 아니라 이런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도 가을 겨울에 조합하기에는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예쁜 컬러 조합의 또 쉐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지금 저점일 때 딱 여름에 사두시면은 올 가을 겨울에 굉장히 잘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실물이 굉장히 또 예쁩니다. 메이드 인 US 라인 990 요 라인을 대체할 만한 굉장히 좋은 가성비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딱574 레거시 들어가시면 저점 매수 딱 풀 매수 가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진짜 지금 신기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알만한 분들은 이미 다 구비를 해 두셨을 만한 킨의 샌들이에요. 샨티 모델이고요. 정식 발매가가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남성분들 사이즈 기준으로 해가지고 7만원 후반에서 8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0 사이즈가 79,000원이네요. 장마철에 사실 실전용으로 신기에는 이런 샌들류가 차라리 더 나아요. 레인부츠 신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레인부츠의 활용도보다는 사실 이런 샌들류가 장마 끝나고 이제 여름에 어디 놀러 갈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즘 고프코어 무드로 요 양말 신고 이거 신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일론캡 이런 거랑 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정가 이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름에 신기 좋은 샌들 막 진짜 전투용 막 어디 가든 다 신을 수 있는 거 찾는 분들은 요 킨의 샨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새로 나온 신발 두 켤레 실물 리뷰 해본 다음에 크림에서 지금 살 만한 신발 정가 이하로 살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실물 리뷰한 제품들도 정가 대비해서 리셀가가 엄청 많이 붙은 거 아니고 요 정도면 가격 괜찮다 싶은 거라 가지고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매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제가 크림으로 보여드린 제품들도 진짜 평소에 눈여겨 보고 있는 것들로 보여드린 거니까 신발 좀 필요했는데 좀 총알 좀 모아놨는데 하는 분들은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정가 이하로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션 아이템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